세상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한국거래소 측에서 초록빛 미디어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앞서서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원영식 전 회장의 배임 혐의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의결을 한 겁니다. 앞으로 초록빛 미디어 측에서는 15 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다시 20 영업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이 상장 폐지와 관련한 이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팔로우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부실 IPO에 대한 논란이 참 큽니다. 특히나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이긴 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요. 30억 원 규모의 계약에 대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규모는 30억 원 규모다. 이 최근 매출액의 27.7%에 해당한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서 이 공시를 유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5% 가깝게 올라서 4.5%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주가 흐름 어떨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메리츠 그룹이요, 통합 후에 처음으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화재와 증권이 100% 자회사로 통합된 바 있는데요. 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4년 만에 CEO가 교체됐습니다. 현 CEO는 새롭게 메리츠 그룹의 부회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 CEO가 메리츠 증권에 오면서 10년 동안 순이익은 4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리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메리츠 그룹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이 동인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사실 매수가가 레인지 가장 최하단인 3만 원대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함께 보실까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ODM 기업입니다. 최근 핫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크테릭스, 그레고리, 고토팍시 등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일단 2020년 이후로 연평균 48%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IPO가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러한 시즌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연휴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동인기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브랜드 개발과 생산, OBM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인기업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메리츠 그룹 여러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특히나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